자, 여러분, 30번의 문제까지 스피디한 속도로 여러분 풀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전 문제의 연습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을 드린다기보다는 자, 제한된 시간 최대 1분 30초 안에 긴 지문은 2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문이 10개 정도 있으니까 1분씩만 잡아도 10분이고요. 거기에 마킹 시간까지 12분 정도, 다른 문제 푸는데 10분, 22분인데 1분짜리가 아니라 2분짜리, 1분 30초짜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시간에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고 직독직게 하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해보십니다. 31번,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단어라든지 구라든지 절이라든지 연결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에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conceal은 숨기다. 2번에 disapprove 하면 이것은 반대하다, 못마땅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distort는 왜곡시키다. 4번에 discriminate는 차별하다 또는 뭔가를 구별하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In fact, newspapers and magazines often stress that 사실상 신문과 잡지들은 종종 대디아를 강조한다. They printed news straight. 그들이 소식을 아주 솔직하게 인쇄한다고, 정직하게 인쇄한다고 신문들이 종종 강조한다. 우리 신문은요, 정직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the big problem, 그치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There is the variable of human observation. 다양한 인간의 관측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실을 보고 진짜 솔직하게 썼느냐 이거예요. 내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자,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suppose, 가정해보자. 10 people view an accident. 10명의 사람이 사고를 보았다고 가정해보고 afterwards, 나중에 they are interviewed by a reporter. 그들이 어떤 기자한테 인터뷰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Each one offers a slightly different version. 각각의 사람은 다소 다른 그러한 버전을 제공한다. 그래서 버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겠죠. The overlap and each consistency is in their views. 그들의 그러한 어떤 시야 속에서 겹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all, 모두 다 go into reconstructing, 재구성 상태로 들어간다. What happened,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그죠? 기자가 공통적으로 역시 얘기하는 부분 또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하나의 상황으로 만들겠죠. The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99%가 예를 들어서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To discover, 발견하는데 불가능한 것이다. 절대적 진실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Each one, 각각의 사람은 saw the accident from a different position. 다른 위치에서부터 그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many factors make it difficult to 부정사. 많은 요소들은 그런 진실을 투부정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즉, 뭔가 구별해내는 것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각각 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보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구별하기가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실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2번 봅니다. 밑줄 친 부분, 저 역시 문미 쪽에 있습니다. 자, although intimately related, 비록 친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지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지라도 sensation and perception play two complementary but different role in how we interpret our world. 감각과 지각, 감각 그러면 뭔가 느낌이고요. 지각 그러면 눈이나 귀나 이런 걸로 보는 걸 가리키죠.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이지만 다른 역할을 한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센세이션은 감각은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을 감각과 터치와 맛과 시각과 소리와 냄새 등을 통해서 감지하는 과정을 감각이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뇌로 보내지는데 in low form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내지게 된다. Where perception comes into play. 지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 본래에 있는 그대로 뇌로 보내지게 된다. 지각이라는 것은 the way we interpret these sensations, 이와 같은 감각을 해석하는 방법이며 therefore 그럼으로써 make sense of everything around us, 우리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To illustrate the difference between sensation and perception, 지각과 감각 사이에 감각과 지각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take the example of a young baby, 한 어린 아이의 실례를 들어보자. Each eye take the same data. 그 아이의 역시 눈은 똑같은 자료를 취하고 as those of an adult, 성인의 그러한 어떤 자료처럼 똑같은 자료를 보게 된다. 하지만 아이의 지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사전 정보가 없다는 거죠. 성인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다 구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하는 판단의 인지 능력을 가지겠지만 아이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냥 센세이션만으로 감각만으로 보고 지각은 거의 부재하다는 것이죠. With experience,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줄 수 있다. 데디아를. 자, 어떤 물체의 전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물체는 물체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 바로 시각적인 착시가 우리의 뇌에서 일으켜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지각은 우리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그쵸? 어떤 물체는 어떻게 생겼어라는 그런 것들이 추정이 가능하죠. 뒤에서 확실하게 심지어 우리가 단지 그 물체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때조차도 유용한 정보를 결국 주위 배경에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각이나 감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감각과 지각, 감각을 가지고 푸는 사람은 별 수 없이 한두 번 본 거 가지고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틀릴 확률이 크고 지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저런 정보를 다 통틀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결론 그것들을 얽히도록 자주자주 그저 보게 됨으로써 더 나은 정보나 더 확실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반복되어진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자, 33번 보겠습니다. 그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니까 중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어떠한 사상이나 생각, 의견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것이 요지가 된다. 자, 그러면서 주장이라고 한다면 왜 이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주제. According to Dr. Weil, green tea is prepared in a much more gentle fashion than ordinary black tea. Dr. Weil에 따르면 green tea라는 것은 만들어진다. 훨씬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보통 홍차가 만들어지는 방식보다. 녹차의 잎은 쪄지면서 역시 감겨지고 건조해진다. 보존키 위해서. 항산화 혼합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의 이점을 제공해주는 antioxidant compound를 보존하기 위해서 닥터 웨일은 제안한다. 이와 같은 항산화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준다고 by lowering cholesterol, 콜레스테롤을 낮춰줌으로써 그리고 boosting metabolism, 신진대사를 강화시켜줌으로써 그리고 guards against cancer by removing radicals that can damage cells and push them in the direction of uncontrolled growth. 자, 통제가 되지 않는 성장의 방향으로 그것들을 밀어내는 거죠. 자, 세포를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radicals, 염기들을 제거함으로써 바로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그저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레디컬을 제거함으로써 암에 맞서서 싸울 보호가 암에 대해서 암을 그저 예방하는 차원이 된다. 자, which help prevent. 자, 역시 마찬가지로 and fight illness. 그것은 바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과 싸우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 그거 바로 위에죠. Green tea also has antibacterial properties. 녹차는 또한 그저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으며 그런 특징들은 바로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고 질병과 싸우도록 돕는다. 그래서 help 다음에 to prevent and to fight인데 help to 부정사가 돕다는 의미를 가질 때 to 부정사에 to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n China, 중국에서는 녹차는 has been used as a medicine, 약으로서 이용되어져 왔다. 적어도 400년 동안. 그리고 엄청난 연구들이 바로 녹차를 마시는 것은 긍정적인 우리 건강의 측면에 기여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녹차를 마실 때의 건강 이점에 대한 얘기가 주제입니다. 4번 어렵지 않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에덱스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The edex is a large antelope with long and thin spiral horns with two and sometimes three twists. 자, the edex 하면 역시 영양을 가리켜요. 영양. 자, edex라는 것은 나사뿔 영양을 가리키는데 나사뿔 영양은 커다란 antelope 영양인데 길고도 가느다란 나선형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개 또는 세 개의 그러한 꼬여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 영양의 코트라고 되어 있는데 털은 is grayish brown in the winter. 겨울에는 회색빛의 갈색, 회색이 띠는 갈색을 띠고 있으며 changes to nearly white in the summer. 여름에는 거의 흰색으로 변한다. 오, 겨울과 여름의 색깔을 달리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The edex is a desert creature. 자, 그러한 나사뿔 영양은 사막의 생명체이며 hardly ever needs water. 거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cept from the drops of water it gets from eating plants. 그 나사뿔 영양이 식물을 먹을 때 얻는 몇 방울의 물을 제외하면 거의 물도 많이 먹지 않는다. The edex, 그러한 나사뿔 영양은 prefers to travel through the desert. 사막을 통해서 여행하기를 선호하며 밤에 in search of sparse vegetation, 희귀한 식물을 찾아서 in the desert that manages to grow during rainfall. 우기 동안에 그럭저럭 성장하고 있는 사막 속에 그 희귀한 식물체를 찾아서 밤에 사막을 거슬러 여행하기를 선호한다. 자, it is believed that, 대디아라고 믿겨집니다. Female, 즉 암놈은 gives birth to just one calf. 한 마리의 송아지 새끼를 낳거나 after a pregnant period of 8 9 months, 8에서 9개월 동안의 임신 기간을 거쳐 there are only a few hundred left in the wild. 야생에 남겨진 몇백 마리가 전부입니다. Excessive hunting for its flesh and hide. 그 영양의 살과 그리고 가죽을 위에서 지나친 사냥은 seems to be the main cause,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Of decline for the edex. 그러한 영양뿔의 나사뿔 영양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용과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여름에는 털이 거의 흰색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그렇죠? 역시 회색빛 갈색이죠. 식물을 통해 다량의 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방울 몇 방울만 먹으면 물도 거의 필요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겠죠. 사막에서. 답은 2번이 다량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가겠습니다. 기역니은의 연결 어구. 접속사 찾는 거죠. 연결 접속사. 보겠습니다. In the mid to late 1990s, 1990년대 말 중반에 Brazil was one of the Latin America's fastest growing economies and was the darling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community라고 되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 중에 브라질은 하나였으며, 자, 국제적인 투자, 역시 투자 공동체의 기대주였다. In particular, 특히 the country's middle class, 그 나라의 중산층은 was experiencing significant work-related opportunities.
바로 상당한 일과 관련된 기회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to improve each standard of living, 삶의 기준을, 삶의 표준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큼 일자리가 풍부하였다. 그러나 그러므로 The effect of late 1999 economic meltdown in Russia and Asia, 러시아와 아시아에서의 1990년대 말 경제적인 그러한 붕괴의 영향은 was crippling for the Brazilian economy, 브라질의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을 불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앞에는 좋은 거였는데 뒤에는 안 좋은 상황이니까 1, 2번 그렇지만 그러나가 되겠네요. Blank the global economic turmoil,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은 resulted in, 결국 decline in sales, 판매의 감소를 낳았다. 그러면 앞에 니은은, 니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의 말이니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한 게다가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36번입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oots of the trees provide channels down to which the water flows deep into the ground. 나무의 뿌리는 터널처럼 역시 channels down이니까 수로를 제공해 주는데 그 수로 아래로 물들이 흘러내려가며 땅속 깊은 곳으로 간다. 자, water flashing off the land suddenly disappeared when it reached the belt of trees the farmers had planted. 자, 땅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물은 농부가 심어놓았던 나무의 지대에서 도착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것은 땅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물이 즉, 농부가 심어놓았던 나무 지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연구의 프로그램을 촉진시켰습니다. 자, 그와 같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물은 바로 토양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나무 아래 토양 속으로 67배의 속도로 그것이 풀 밑에 있는 토양 속으로 사라지는 것보다는 물이 풀 밑에 토양으로 사라지는 것에 67배의 속도로 나무 아래에 토양 속으로 물이 가라앉는다. 그 얘기는 풀보다는 나무가 있는 쪽에서 물이 훨씬 더 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그 나무의 뿌리가 아래로 수로를 제공해주고 그 물이 그 수로 아래로 흘러가서 땅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B번이 정답이네요. 토양은 거기에서 스펀지같이 되어져버리고 수원지가 된다. 즉,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천천히 방출해주는 수원지. 즉, 바로 그 초원에서 반대로 작은 그러한 뾰족한 양이 만든 발굽은 바로 그 땅을, 그죠? 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들. 역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결국 그 웅덩이가 거의 임퍼미어블, 물이 스미지 않게 만들어지는데, 자, 그것은 단단한 지반이죠. 단단한 경반입니다. 비가 gushes라고 하면 솟구치도록 하는 단단한 경반인 스밀 수 없는 그러한 땅을 역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다. 그죠? 풀밭 같은데 양들이 막 뾰족뾰족하게 발로 막 밟아 놓으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가다가 거기에 스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솟구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3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Why don't I have a telephone? 나는 왜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Not because I pretend to be wise or pose is unusual. 나는 현명해 진척하거나 또는 그저 특이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There are two chief reasons.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Because I don't really like the telephone. 난 사실 전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Because I find I can still walk, play, eat, breathe and sleep without it.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여전히 전화기가 없어도 일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잘 수 있다는 것을. Why don't I like the telephone? 왜 나는 전화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해충과도 같은 것이며 시간 낭비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수도 있고 걱정을 만들 수도 있다. It's when you wait for an expected call. 당신이 기대하는 전화를, 여기죠? 예상하고 있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때, that doesn't come, 오지도 않는
기다리는 전화를 예상하고 있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때처럼 또는 역시 화가 나는 지연 당신이 항상 통화 중인 번호로 전화를 계속해서 할 때처럼 짜증나는 그러한 지연 등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에 당신이 자신의 집에 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인정할 것이다. 그 전화는 울려대는 성향이 있다. 당신이 1번 가장 경계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2번 전화를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3번 전화의 가치를 인정할 때, 4번 그것이 울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 자 당신이 잠을 잘 때, 그리고 식사 중에 대화 중에 또는 당신이 바로 외출하려고 할 때, 당신이 목욕통에 들어가 있을 때, 이때는 전화가 안 왔으면 하는 때이잖아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재밌죠? 38번. 자, 아래 글이 저자가 주장하는 점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Americans have paid $15 trillion in a novel but misguided effort to use government agencies and statist policies over the past 50 years. 미국 사람들은 자, 15조 달러를 소비했다. 소중하지만 잘못 인도된 노력 때문에 정부 기관을 이용하려는 그리고 통제주의자 정책들을 지난 50년 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잘못 인도되어진 노력 덕택에 15조 달러가 소비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부 기관을 운영해야죠. 정부가 돌아가려면. 그리고 역시 국가 통제, 스태티스트 국가 통제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용해야죠. 국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잘못 인도하고 잘 중요한 거지만 잘못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the poverty 가난율은 rate never fell below 10.5%. 10.5% 이하로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is now the year 15.1%. 그것은 거의 15.1%에 달하고 있다. 현재는 Americans have lost 55% of their wealth in the past 5 years. 미국 사람들은 55%의 그들의 부를 과거 5년 동안에 걸쳐서 손실해왔고 거의 5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그러는 동안에도 126 agencies, 126개의 공공기관은 바로 1조 달러를 매년 소비하고 있는데 cannot seem to gain any ground, 어떠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However, 그렇지만 통계 자료는 바로 그런 하루하루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혼자서 일하는 어머니, 그리고 일하는 부모님, 그리고 도시 내부의 그런 아이들에 의해서 견디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일상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이런 기관들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some serious flaws in the poverty rate calculation. 가난율에 대한 계산에 있어서 몇 가지 심각한 오류는 바로 exist 존재하고 있으며 are worth addressing. 토론의 가치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바로 그러한 파괴적인 가난의 본성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음을 의심하려 하지 않으며 바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규모 모두에서 그러하다. 수십 년 동안 진보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수십 세대의 미국 사람들을 가난 속에 나쁜 학교의 환경 속에 그리고 범죄자가 crime ridden neighborhoods 범죄자가 들끓는 이웃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다. 자, 주장은 뭐야?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을 때가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남는 여운, 참 썩었네, 확 뒤집어야지 라는 말이 떠오르면 그게 주장이에요. It's time for a better war on poverty. 가난에 대해서 더 나은 전쟁을 선포할 시기다. 1번 정답이고요. 이번에 경제적인 통계 자료가 정치적 결정에 효과성을 띄워왔다. 효율적이었다. 말도 안 되고 효율적이지 ineffective 했죠. 미국의 정부 기관들은 성공적이어왔다. 바로 가난에 쩌든 그런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가난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실패해왔죠. Tax reform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poverty. 세금 개혁이라는 것은
가난을 누그러뜨리는데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In the 1980s, busybodies at the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pushed the idea that America must replace traditional lard, butter, coconut, and palm oil with saturated fats, margarine, and shortening, all of which contained partially hydrogenated oils. Hydrogenated oils 하면 경화유를 가리키죠. 1980년대에 공익과학센터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과 같은 생각을 밀어붙였다. 미국은 전통적인 라드와 버터와 코코넛, 팜 오일 등등을, 야자 오일 등등을 포화 지방과 마가린과 쇼트닝으로 대체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들 모두는, 즉 포화 지방, 마가린, 쇼트닝 등등은 모두가 부분적으로 경화유를 포함하고 있었다. 영양학자들은 그와 같은 물질들을 비난하였다. 비록 과학계 작가, 과학 사이언스 아서, 사이언스 저자 게리 타웁스가 관측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어떠한 증거는 없을지라도, 즉 권고디는 포화지방의 소비량 이상의 권고되는 포화지방 이상은, 그저 saturated fat의 포화지방의 권고량 이상은 triggers death in anyone,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떤 우연한 연관성의 증거는 없을지라도, 즉 not already at high risk of heart disease, 심장질환의 위험에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뜻이니까 심장질환의 높은 위험에 이미 not already 됐으니까 심장질환의 높은 위험에 있지 않던 누구에게서, 이런 뜻이죠. 심장질환의 높은 위험성에 아직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에게도 죽음을 유발한다. Some 30 years on, the scientific consensus has flipped. 대략 30년이 지나고 과학계의 합의는 완전히 flipped, 뒤집혀버렸다. 그리고 saturated fat, 포화지방은 더 이상은 아주 아주 그렇게 끔찍하지가 않다. 우리는 대디아라는 말을 들어왔다. 트랜스지방은 동맥의 적이다 라고. 비록 그러한 트랜스지방의 미국에서의 소비가 줄고는 있을지라도 심장질환의 발병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상관성이 없다는,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줄어날 수 있는 거 바로 트랜스지방을 금지, 정부가 트랜스지방을, for the government to ban trans fats, 정부가 트랜스지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줄어날 수 있는 것이죠. 2번, 심장질환은 주로 식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인공 트랜스지방을 미국인의 부엌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없고, 정부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의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1번이 정답. 40번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Because women were not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ater production in ancient Greece. 여성들은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제작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배우들이 played female role, 여성의 역할을 하였다. In dramatic productions, 드라마 제작에서. For actors, 배우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 즉 남성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왜냐하면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마스크는 청중들의 구성원이 바로 배우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을 방지해 주었다. 한 명의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바로 신체적인 불일치 등의 제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남성들이 여성인 척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스페시피컬리 특별히 마스크라는 것은 아주 기이한 변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들은 청중들이 audience members 바로 그 젠더, 성별, 나이, 사회적인 인물의 지위 등등을 확인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까 뭐 가면에 대해서 뭐 말뚝이 이러면 뭐 그죠? 상놈이고 뭐 누구누구 하면 양반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탈이 있죠. They were also presented with special emotions. 그들은 특별히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그죠? 표현이 제공되어졌는데 청중들이 알도록 허락해 주었다. 어떤 인물이 행복하고 슬프고 지쳐 있으며 놀랐는지에 대한 것들을. 따라서 제목은 1번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제작의 진화, 2번 그리스에서 바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그 사용의 비판에 대한 불일치, 마스크의 사용과 그 마스크의 비판에 대한 불일치, 고대 그리스에서 마스크 사용과 그에 대한 비평의 불일치, 세 번째 왜 여성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무대에서 바로 연기할 수 없었는가, 네 번째 바로 그리스에서 이용 가능한 그러한 메이드 시어틀 연극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마스크의 각별한 다른 또 다른 사용, 이런 뜻이 되겠네요. 별개의 사용, 각각의 다른 사용 이용, 4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했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 갑니다.